안녕. 하이. 얼굴이 너무 그렇다. 이 정도는 돼야. 너무 얼굴이 너무 안 좋네.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켰어요. 감사합니다. 음악을 좀 바꿔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뭘로 바꿔볼까? 음악을. 저 요새 효리님 너무 좋아요. 어떻게? 효리님 노래 좀 듣고. 신문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얼마나 결정장애냐면요,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건 심지어 아이스 커피예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머리 아직 길어요? 진짜 제 머리는 이거예요. 네, 효리님 이번에 컴백하셨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서. 아, 저걸 들으면 뭔가 자의식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이 너무 멋있어서. 나 사랑한다고요? 받아줄게. 나 여동생들의 사랑 너무 좋아하지. 아, 너무 멋있어. 칠레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팬 여러분들도, 베트남 팬 여러분들도, 중국 팬 여러분들도. 아니, 공부하는데 절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요? 제가 왜? 제가 뭐 해서? 정민 언니 안녕. 저도 솔로 앨범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저도요. 근데 아, 점점 아, 계속 해야 녹슬지 않을 텐데. 저 공간이 좀 독특하죠? 여기 독립. 저 반독립했어요. 반독립. 무슨 말이냐? 하여튼 반독립이에요. 이거 저 연극 레미제라블 할 때 팬분들이 만들어주셨던 텀블러인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얼음 소리 들려요? 진짜 오래가요. 프랑스에서도요? 드림하이 생각나요? 저 지금 하는 드라마가 드림하이 때 조명 감독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저는
계속 생각이 나요. 심지어 제 드레스룸에 드림하이 교복도 있어야지. 10년 넘은 이거 갖고 싶어요? 그죠? 이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같이 사는 게 맞겠죠? 제 공간이 지금 여기 제 공간이에요. 제 공간에서 있는 거고 잠은 집에서 자라고 하셔서 여기서 잘 때도 있고 집에 가서 잘 때도 있고 그래요. 완전 독립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반독립이겠죠? 제 공간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요. 에? 방송리는 아니고 여기 이거 냉장고예요. 냉장고고 저기 조그만 주방 있고 이게 식탁 있고 침대 있고 TV 있고 저기 화장실 에어컨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뒤에도 있고 정리 수납장 저기 있어요. 작업실 조금만 보여드릴까? 정민 언니, 언니가 사준 거 여기 있다? 어울리지? 딱 어울리게 해놨지? 오, 오. 거의 뭐 야식 메뉴요? 야식 메뉴? 야식 메뉴? 떡볶이는 너무 살찌겠지? 새우깡? 새우깡 추천해. 빅마마 연이어? 저 너무 좋아하는 노랜데 들어볼까 지금? 지금 할 수 있을까? 나 요새 진짜 너무 감성이 터지나 봐요. 요새 발라드 듣고 막 울고 있어. 너무 좋은데? 막 이러면서 제가 지금 화장품이 하나도 안 들고 온 거예요. 제 가방에서 원래 쓰는 게 있거든요. 그 샤넬에서 그 뭔가 검정색으로 생겼는데 뭐 이렇게 립밤처럼 생겼어요. 그거요. 하물지 않는 그 너의 빈자리. 여기가 노래 부르면 다 들릴 것 같아서 열심히 못 부르겠어요. 망가는 너이기에 지도 못한다. 아파도 같은 나라서. 지금 머리 길이 찐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제 거 어딨냐면 자꾸 이거 제 거예요. 많이 길었어. 여기 있어요. 이게 제 거예요.
원더월의 얘기 좀 해달라고? 네, 얘기해볼게요. 제 가방인데 수능 끝나고 그럼 수능 끝나고 드라마 봐야지. 무슨 소리야? 수능 열심히 하세요. 어? 미니야. 미니야. 제가 오늘 약을 안 먹었어요. 약 먹어야 돼요. 하트요? 얼마든지. 네 모습 보며 와 절대로 난 알 수 없다고 아물지 않는 깊은 너의 빈자리. 약을 두 손에 쥐고 아 이거 너무 옛날 노래죠. 전 오늘 수육을 먹었어요. 수육회 먹었어요. 저 요새 엄마는 아이돌 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니하오. 족발 먹고 있어요? 어, 야식은 족발이지 또. 올해요? 올해. 올해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의 꽈배기가 5월달까지거든요? 5월달까지니까 일단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뿌듯 그거요? 뿌듯! 우와 구다 구! 이게 저희 대본이에요. 되게 귀엽죠? 어쨌든 가끔 이렇게 뽑아서 내용 유출하면 안 되니까. 같이 이렇게 뽑아서 다니는데 이렇게 또 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이렇게 드라마 대박나라고요?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소리, 제가 이름이 소리거든요. 소리, 감정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게 저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걸 끝까지 잘 해야죠. 지금도 너무 어렵지만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올해 목표는 진짜 사랑의 꽈배기 잘 끝내는 거고. 사실 어느 순간부터 목표라는 거를 굳이 많이 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보라트요? 어떻게 하는 건? 아 이건 계란이잖아. 아! 어! 이거지!
어떻게 하트야? 보라트야? 이렇게 일일 드라마 하면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알아보냐? 네, 저희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진짜 어머니들 나오셔가지고 아 어떡해 막 이러면서 정말 본인의 일처럼 아파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위로가 돼요. 우리 왜 우리는 남의 일은 남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드라마 내용으로 정말 사실인 얘기마냥 감정을 느끼시고 계시다는 게 너무 책임감을 저한테 주는 일인 것 같아요. 윙크 잘하냐고? 못하는 걸로. 잘 못하는 것 같아. 뭐 얘가 끼부리다 어쩌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옛날에 좀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치킨 뭐 좋아하냐고요? 저 교촌치킨도 좋아. 저 웬만하면 진짜 잘 먹어요. 옛날 통닭도 다 잘 먹고. 근데 며칠 전에 가마로 강정? 거기서 세 가지 맛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맛 시켜서 엄마 아빠랑 같이 먹었어요. 치즈 맛, 달달한 맛, 매콤한 맛. 베트남 팬 안녕. 우리 매니지먼트 구 너무 고마워요. 얘기해줘서. 이제 리플을 좀 내려놓을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영화 화이트 재밌게 보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저 손 예쁘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할까요? 이거는요, 제 가방에서 꺼내는 건데. 자기 이제 어른이니까 나 치킨 100마리 사는데. 참, 귀엽다, 귀여워. 언니가 사줄 수 있어! 사주시면 먹을게요. 이거는 제가 진짜 이런 한국적인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경복궁 갔다가 샀던 것 같아. 아, 경복궁 고궁 구경하는 것도 좋아해서 갔다가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신 나눠놓은 거예요. 이제 뭐뭐뭐 왜냐면 옷도 어떻게 입고 감정도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이제 이미 방송된 거니까 이런 거 쓰는 노트예요. 너무 좋아해요. 이게 사이즈가 이거랑 너무 딱이야. 대본이랑 그리고 아 이 후드티요? 이 후드티 마우지 맞아? 마우지 맞아? 이거 마우지 맞지? 여기요. 한국사 시험 저번에 아 3점 모자라서 2급 됐잖아요. 그 이후로 안 땄어요. 내 노트요? 여기 집에도 노트 있어요. 아 빌리빌리 여러분 빌리빌리 네 그 빌리빌리 왜 영상 안 올리시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약간 그 약간 사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잘 해결됐어요. 아니 그게 올리는 그 계정을 못 찾았었어가지고 네 올려주시는 분들하고 얘기가 네, 이제 잘 됐습니다. 나 피곤해 보이지? 맞아, 저 피곤해요, 지금. 나 피곤한데,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만나려고 한 거야. 제 노트 공개해달래서, 요 노트, 요것도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스케줄러예요. 근데 저 안에 티아라 CD도 있더라. 이거는 내가 왜 챙겼지? 이
모르겠어. 이걸 이렇게 아, 챙겨왔어. 같이. 나 저리 가라고? 안녕, 베트남에서 오셨구나. 취미요? 취미요? 저 이걸로 이거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나 왓챠 보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혼자 와인 홀짝홀짝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요리, 요새 취미 요리인 것 같아요. 그냥 막 대단한 요리는 아니지만, 네. 티아라 앨범 있어요? 나도 있어요. 드라마가 5월달쯤에 끝날 예정인데 아마 뭐 긴 호흡 아닌 것들로 좀 인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저도 가야 됩니다. 네, 자야죠. 일단 초콜릿 좀 먹을게요. 너무 오랫동안 인사 안 드렸었던 것 같아서. 타이니 오빠 안녕하세요. 이제 좀 있으면 설이에요, 여러분. 학교 졸업 영상을 롤리폴리로 찍었다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지금까지 냈던 노래 다시 한번 불러서 새로 녹음해서 앨범을 내려면 쉽지 않을걸요? 예,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죠. 나 혼자 산다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나가는 거 아니어도 지금 여러분들과 거의 나 혼자 산다 라이브 방송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뭐 중학교 앨범 뭐 다 난리 났네. 롤리폴리 쳤다고? 원투쓰리요? 그렇게 사라져갔죠. 심지어 원투쓰리 나 녹음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했다. 저 이거 먹었어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들도 편안히 잘 주무세요. 언니 여보세요에서 세요를 빼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LC 복귀요? 나 이 노래 좋아하는데. LC 복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여러분들 푹 주무셔야 하고요. 안녕 에콰도르 팬 여러분들. 저는 오늘 드라마 촬영을 아침부터 했답니다. 다녀와서 수육 해먹고 좀 자다가. 저 이제 대본 봐야 돼요. 대본 조금만 보고 그리고 이제 잘 거예요.
왜 없는가. 어 그럼요 알죠. 저는 대본을 보고 잘 테니 여러분들은 지켜보시든지. 그건 안 되죠. 유출되니까. 지금 방송 분량이 30부도 안 된 것 같은데? 예, 네, 그쵸? 그래요. 이제 다음 주부터가 30회잖아요. 그니까. 지금 이거는 한참 뒤라서. 부사관 준비하고 계세요? 어, 힘들겠어요. 힘내요. 우리 같이 다 힘내요. 힘내요. 지금 우리 다 힘내야 돼. 나도 힘들어. 톡! 저 읽었어요. 나 키 큰 거 부럽다고요? 큰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안녕. 전 대본 볼게요. 잘 자요 여러분. 또 그냥 VC에 막혀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열게요. 안녕. 안녕. 안녕 해줘야 나갈 거야. 인사는 받고 헤어져야지. 정민 언니 꿀잠 자요. 안녕.